자, 그래 새로운 코너가 시작이 됐는데 이상주 씨. 예. 아, 세트가 정말 이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? 어? 예. 어, 세트가 싹 바뀌었어요. 야, 내가 이거 이럴 줄 알았어. 이게 뭐야 지금 이게. 와. 어, 왜 그러십니까? 아, 내가 이게 출연료 올려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대. 예. 여기다 다 썼네, 이거. 쓸데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, 이게. 아니 쓸 데가 없다니요. 징위에다가 징은 왜 써? 나난 1,000원이나 더 주지. 아유 이거 진짜 이게. 네. 아유. 자, 아, 오늘 토론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당신의 연애 상대는 불담배 피우는 여자 대 줄방귀 끼는 여자. 야 이거 정말 그 어, 뭘 선택할지. 아, 이거 너무 어려운데. 네. 나는 이거는 무조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줄담배로 갈 건데. 줄담배요. 네. 줄담배라는 게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신혼여행 가서 뭐 첫날 밤도 생각해야 되는데. 네. 줄담배 피면 좀 입에서 이제 담배 냄새가 많이 나지 않나? 아, 줄담배이기 때문에 입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날 수 있죠. 아 이거 안 되는데. 아 키스는 건너뛰어야겠다. 여보세요. 뭔 소리예요? 뭔 소리 뭘 건너뛰어요? 저는요 꿈이 있어요. 신혼여행 첫날 밤에 산책을 할 거예요. 뽀뽀를 하면서. 아 산책. 근데 뽀뽀를 건너뛰고 그냥 산책만 한다. 산책만 예, 하겠다.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예, 산책만 한다. 네.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 담배와 방구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예, 무조건 담배죠. 예, 담배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습니다. 어. 예, 어떻게 알 수 있어요?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흡연실 있잖아요. 어. 모여서 담배 펴라. 근데 방구실 봤어요? 모여서 방구 껴라. 안 해요. 인정 안 하는 거야.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는요 뭐 몸에 해로울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통의 수단이 됩니다. 만약에 뭐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먼저 뭐 장례식장에 갔어요. 그럼 뭐 할 얘기가 없어요. 솔직히 뭐 어떤 말로 위로해 줄 수 없어요. 근데 뭐라고 해요? 야 담배 한 대 피러 나가자. 아~ 얘기하잖아요. 네. 근데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가가지고 야 방구 한 방 끼러 나가자. 이게 뭐냐고. 영화에서도 야 죽기 전에 담배 한 대는 괜찮잖아. 오. 얼마 멋있어. 근데 죽기 전에 방구 한 방 괜찮잖아. 지금 누아르 영화에서 지금 뭐 하는 영화야. 어, 예? 여러분들 그리고 뭐 이제 담배를 뭐 이게 선택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요 뭐 이러신 분도 있는데요. 여러분은 방구 있잖아요. 빤스값 겁나 들어요. 무조건 담배를 선택해야 됩니다.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저게 안정은이라는 아이디 쓰는 저 남자분 네. 검은색 티 예. 네, 예. 남자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담배 계속 피는 여자친구 아니면은 줄방구 방구 계속 끼는 여자친구 어떤 여자 이 둘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여자친구 선택하시겠습니까? 예. 어, 네. 아, 줄방구. 아 담배가 아니라 줄방구를. 이제 저런 사람들은 이제 여자친구가 예쁘니까 뭐 네. 방구를 껴도 방구 소리가 귀엽고 뭐 이쁘게 들리는 거야. 뭐 뿡, 뻥 이게 그냥 다 이쁘고 그런 거지. 여자친구가 예쁘니까. 예. 옆에 여자친구야? 니 뿡이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? 네? 너뿐이다. 너뿐이다. 너, 니. 그러니까 너, 니, 니 뿐이다. 이렇게 했다. 아. 너뿐이다. 이걸 얘기를 한 거지. 니 뿐이다. 예. 아, 그 다시 발음이 좀 샜어요. 예, 예. 죄송합니다 안정은님. 니 뿡이다. 시끄러워. 뭐 말 같다는 헛소리에서 뭐 날고 뭐 다 집집어 쳐. 잘 들어. 그래 이상준이 말대로 줄 담배 피는 여자 친구를 만난다고 쳐. 그럼 매일 이거 줄 담배 피니까 온몸에서 담배 쩐내가 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 담배 냄새 없애겠다고 온몸에다가 쳐 뿌린다는 게 매 입생로랑 입생로랑 오드뚜알레 어디 큰방지 뭐 온몸에다 향수를 뿌리고 앉았어요. 줄 담배 피는데 입생로랑 뿌리면 입색이 노랑색이 되는 거야 그냥. 예. 아무튼 나 때 뿌릴 수 있었던 거는 삐라밖에 없었어요. 언제 그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삐라 막 10장씩 걷어가지고 갖다주면 사탕 하나로 바꿔줘 그랬지. 그러다가 사탕 하나 더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몰래 삐라 찍어대다가 걸려가지고 남산으로 막 끌려가고 그랬지. 향수 뿌리고 다 뿌리고 하면 소각장에서는 플라스틱은 태우지 마세요. 검은 연기 나니까. 아저씨 뭐? 소로 더 이상 할 거 없으면 하지 마요. 소각장에서 플라스틱 태우지 마세요. 검은 연기 나니까 이거 내용하고 아예 안 맞는 내용인데 이거 왜 소로 할 거 없으면 딴 걸 찾아. 왜 계속 소를 밀어. 야 왜 그래 지금 빵빵 터지는데. 뭘 빵빵 터져. 개콘 애들만 웃고 있고
가만 있어봐. 개콘이 세 명인데 두 명밖에 안 웃어. 뭐야 저거? 야, 서태발이. 서태호, 너 왜 안 웃어? 어? 야, 웃어. 못 웃어. 뭐? 야, 서태. 야, 우리 개콘끼 서로 웃어주기로 했잖아. 그러니까 웃어. 못 웃어. 웃어. 못 웃어. 왜 못 웃어? 이거 개콘에서 했던 거잖아요. 10년 전에 희순이 형이랑 맨날 했던 거잖아. 노래까지 그대로 갖다 쓰면 어떻게 형 혼자 이렇게 새로운 게 좋아하는 형이었잖아. 좀 새로운 거 좀 짜요 제발. 꺼이 거기서 했던 거잖아. 아 이거 개콘만 모이면 꽁트라고 앉아있네. 어때 형? 꺼이 금지. 유진 이병헌 금지. 박수영 금지 오빠 금지. 하지마 이제 다 금지야 이런 거 하지마. 근데 오늘은 웬일로 개콘 2인 집합 금지 이거 안 하네요? 아니야 내가 좀 유해져서 이제 내가 먼저 시작하려고. 위드 개콘이야. 이제 개콘끼리 모여서 개기 짜도 돼. 야. 두 명 이상 모여가지고 회의해 이제. 위드 개콘. 위드 개콘. 위드 개콘. 이상준 씨가 최초로 풀어주는 거예요? 네 위드 개콘. 야 위드 개콘이 나올 줄 몰랐어요. 두 명 이상 모여가지고 회의해 이제. 네, 알겠습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자자 젊은 것들 잘 들어. 똥구멍에서 똥냄새 나는 건 당연한 거야. 근데 이 아가리에서 똥내가 나는 건 이건 문제 있어.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예. 담배에 불을 붙이면 연기가 납니다. 하지만 방구에 불을 붙이면 폭발합니다. 위험하다는 얘기예요. 위험해요. 여러분 집이 위험하다고. 잘 생각해.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투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투표해주세요. 자, 줄방기냐, 줄담배냐, 줄담배냐, 줄방기냐.